엄청 멋있게 볼 수 있겠죠? 여기가 낙조 전망대라고 합니다. 이야! 야, 최고다! 보여드려! 짜잔! 짠! 짜잔! 이렇게 멋있는 데 와서 사진을 찍어줘야죠. 그죠? 야, 멋있네요. 지금 해변 좌측으로가 캠핑장입니다. 지금 옆에 캠핑 하시는 분 이렇게 있네요. 거기에다가 저도 텐트 하나 칠 거고요. 내 자리가 있네요. 그리고요, 그렇게. 와, 바다 멋있다. 자, 좀 가까이 좀 볼게요. 저기가 함덕해수욕장이고요. 함덕해수욕장, 그 다음 옆에 여기가 제가 오늘 묵을 박지입니다. 박지고 여기가 해수욕장. 여기 앞에 여기 조그만 거, 이 친구 보이죠? 말 친구 하나 딱 보이네요. 여기 앉아서, 여기 의자 보이시죠? 여기 앉아가지고 낙조를 보면 그렇게 좋은가 봐요, 여기서.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답니다. 오늘은 볼 수가 없어요. 비가 내려서. 그렇죠? 이렇게 낙조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 보이네요. 토천 만세동산까지 다 왔네요, 이제. 역방향. 보이시죠? 역방 시간 예상 그대로 왔어요. 이제 야영만 하면 되겠네요. 저녁 때 되면 좀 비가 안 왔으면 했는데, 조천 만세 동산입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서 항일 운동도 하고, 만세 운동도 하고, 독립유공자비. 제주의 수많은 독립유공자 중 일제강점 때 수국하시거나 타계하신 분들의 여기 세워진 탑비입니다. 여기 만세 동산까지 왔는데, 멋있는 탑을 앞에서 봐야죠. 이 근처에서 마지막 피니쉬 도장 찍고, 시작점 도장 찍고 그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덕해수욕장으로 가서 야영하고요. 내일은 18, 17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노선 잡아서 가보겠습니다. 멋있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가슴 깊게 우리 독립 일제 항거 하신 분들 탑들이니까요. 마음에 좀 새기고 보겠습니다. 문 있는 쪽에 간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 반대편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뭐 길은 잘 왔네요. 이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일 것 같습니다. 전에 나왔던 문에서 나와서 버스장 정류장까지 온 다음에 여기서 우회전하면 간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쯤에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 시작점입니다. 19코스 시작점. 내일은 또 내일 거 찍고 간세 등에다가 우산 놓고 코스 도장 첫 번째 거 찍겠습니다. 여기 18코스 마지막 동점이기도 하죠. 찍을게요. 찍고 찍었습니다. 찍고 딱 또 텐트 들어가서 일기 쓰고 느낀 점. 이제 버스 타러 갑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는 안 그쳐 이거. 그쳐라. 힘들다. 봄 태양과 함께하는 여행 가시죠. 보아야 할 것이 많다고 해서 괜히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발 편한 운동화와 가벼운 간식거리를 챙겼다면 준비는 충분하니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길이 내어주는 대로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이야기를 천천히 음미하는 것입니다. 여정의 출발지인 조천 만세동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제주도민들이 만세운동을 벌였던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곳엔 제주 항일운동의 역사를 정리한 항일기념관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자료 외에도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놓은 모형 등이 갖춰져 있어 제주의 항일운동 역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동행하셨다면 역사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을 듯 하네요. 조천에서 함덕으로 이어지는 해안길에선 관고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조천폭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지라 해서 관고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데요. 제주의 울돌목이라고 할 만큼 파도가 거센 곳입니다. 관고지 지금까지 특별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한반도의 끝자락인 해남 땅끝마을과 가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뭇을 잇는 최단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날씨가 쾌청할 때는 관고지에서 추자도와 남해도서까지 조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가슴 한켠에 품고 살았을 뭇에 대한 열망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관곤 넘어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오래전 섬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건 헛된 망상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해안길이 다음으로 안내한 곳은 신흥해수욕장입니다. 인파가 몰릴 만큼 알려져 있는 곳은 아니지만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인데요. 밀물과 썰물의 차가 커서 물이 빠지면 너른 백사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다 중간에 서 있는 방사탑까지 가볍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요. 방사탑은 사악한 기운이나 액을 막기 위해 세우는 돌탑입니다. 이곳에 세워져 있는 두 기의 방사탑은 제주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물이 차면 탑의 아랫부분이 물에 잠겨 윗부분만 수면 위로 나타납니다. 물 깊이가 어른 키를 웃돈다고 하니까요. 이곳에서 물놀이를 할 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흥리 마을 안길과 밭길을 지나면 제주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인 함덕 서호봉 해변이 펼쳐집니다. 수심이 깊지 않고 물이 맑아서 해수욕은 물론 카약과 스노클링 같은 해양 레포츠를 즐기는 이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야영장과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요. 해변 동쪽으로는 서우봉이 봉긋 솟아 있습니다. 살찐 물소가 뭇으로 기어 올라오는 형상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덕산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다소 비탈길인 등반로를 오르려면 숨 고르기가 필요합니다. 산허리 즈음이면 조금 전까지 서 있었던 함덕 서우봉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려다보는 해변은 더욱 푸르고 빛이 납니다. 서우봉에도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일본군이 전쟁에 대비해 파놓은 진지동굴입니다. 이곳에서만 20곳이 넘는 동굴 구멍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일본군의 만행이 제주섬 곳곳을 얼마나 훼손했을지를 생각하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서우봉은 일출과 일몰을 다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바다를 바라보며 방향만 잘 잡으면 되니까요. 기회가 된다면 서우봉에서 일출과 일몰 모두를 감상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우봉 내리막길은 북촌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곧 마주하게 될 북촌 마을이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마을 앞바다에 자리하고 있는 다려도가 푸른 물결과 함께 시선을 끕니다. 다려도는 무인도인데요. 해산물이 풍부하고 어종이 다양해 낚시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4.3 때는 일부 북촌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이곳에 숨기도 했다고 합니다. 북촌리는 4.3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마을입니다. 가옥 대부분이 불에 탔을 뿐 아니라 이 마을에서만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곳이어서 4.3의 비극을 상징하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너분숭이 4.3 기념관은 북촌리 집단 학살에 대한 진상과 기록들을 전시하고 있는데요. 너분숭이는 널찍한 돌밭이라는 뜻으로 기념관이 들어선 너럭바위 일대를 지칭하는 지명입니다. 이곳 역시 당시 주민들이 희생됐던 학살터 중 한 곳입니다. 희생자의 상당수는 무고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도 상당수였는데요. 기념관 앞에는 당시 죽은 아이들을 묻은 아기 무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표식 하나 없는 작은 돌무더기들은 어떤 설명보다도 4.3이 남긴 한과 아픔의 무게를 절절히 느끼게 해줍니다. 기념관 동쪽으로는 북촌리 4.3 사건을 다룬 소설 순이삼촌의 문학비가 있습니다. 순이삼촌은 제주 출신 소설가 현기영이 1978년에 발표한 소설인데요. 4.3 사건의 참혹함과 후유증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4.3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는데요. 소설 발표 후 작가는 정보기관에 연행돼서 고초를 겪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침묵 속에 묻혀져 왔던 4.3을 세상에 알리고 양지로 끌어내는데 순이삼촌이 기폭제 역할을 한 셈이죠. 기념관을 나서면 마을 길은 해안으로 향합니다. 북촌 포구에도 고깃배들의 등대 역할을 했던 등명대, 일명 도대뿔이 남아있는데요. 다른 지역 상당수의 도대뿔이 훼손이 심해 복원된 것과는 달리 이곳 도대뿔은 1915년 세워졌을 당시의 모습을 원형 가까운 형태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4.3이 남긴 상처가 있는데요. 당시 군인들이 쏜 총알이 도대뿔 표석에 맞아 표석 일부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또렷하게 남아있습니다. 60년을 훌쩍 넘은 긴 세월도 비극적인 역사가 남긴 고통과 상처를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4.3의 후유증이 사라지지 않았듯 마을은 곳곳에 아픔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습니다. 코스의 전반부가 지루할 틈 없이 다채로운 길이었다면 후반부는 한적한 숲길과 농로의 연속입니다. 나무들이 우거진 곶자왈을 지나고 나면 벌러진 동산이 나타나는데요. 두 마을로 갈라지는 곳 혹은 가운데가 벌어진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널따란 바위지대는 이름처럼 조각조각 갈라져 있는데요. 나무 그늘을 찾아 피곤해진 걸음을 쉬어가기에 좋습니다. 벌러진 동산 너머로 이어지는 숲길은 인적이 드문데요. 여성이 혼자 걷기에는 다소 위험한 구간이니 길동무와 꼭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긴 숲길을 지나 포장 안 된 농로를 걷다 보면 저 멀리 김녕 바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을 안길을 지나 포구에 다다르면 19코스의 여정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19코스는 다채로운 풍경과 이야기가 가득한 길인데요. 바다와 오름을 지나 만나는 숲, 그리고 저항과 비극의 역사 현장까지. 여러 빛깔을 품은 제주의 속살을 들여다보고 싶으신가요? 기대 반, 호기심 반, 설레는 마음으로 종합 선물 세트를 열어보듯 조천 김녕 올레에 도전해보세요.